Advice that I always took was wait for things to come your way. To come your way, and maybe first, I'll strap a magnet to my back so there's the pull. And you'll come my way and say you seem the type who knows just what to do. And I'll say back to you that it takes one to know one, and I'd like to get to know one. So if you'd like to drink shitty coffee down a couple streets of the northbound side of me, I'd love to stay there and think of what to say there, yeah. If you'd like to go somewhere I know, we could both smell like burnt espresso.이렇게 눌러주세요. 근데 이러고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해요.
닦아요, 이렇게. 닦지 말고 그냥 눌러주세요. 그러면 식힌다는 느낌. 그럼 겉에 돋는 건 닦이고 안에 들어가는 건 충분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하면 브러쉬가 이렇게 쫙 붙어요. 그러고 나서 바르시면 훨씬 밀착력도 높아지고 발랐을 때 얼굴에 쫙쫙 붙는 느낌으로 바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발라주시는데 바르실 때는 일단 제품을 처음 닿는 부분이 양이 가장 많이 올라가죠. 그럼 그 부분이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서 내가 가장 커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제품을 먼저 올리세요. 그리고 이동한 지점이 내가 커버가 필요한 부분부터 필요하지 않은 순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물론 내가 정말 메이크업을 잘하고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메이크업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족스럽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어느 정도 두께감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처음 닿는 부분 양이 가장 커버가 높기 때문에 커버가 높은 부분부터 높지 않은 부분에 이동해주면 알아서 양이 조절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Big and tall, won't you spend a little time with me, sweet? 딸기야, 딸기. 아 예뻐. 얘 또 카메라 싫어하는 것 봐. 딸기 카메라 싫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또 인형 가져온다. 귀염이 일로 와보세요. 귀염이 딸기 귀염이 아 귀여워 어떡해 인형 가져온다 아 귀여워 오늘 그 태권도 뷰티 클래스를 다녀와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선물 받은 거를 뜯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리 봤는데 또 한 번 더 같이 뜯어봐요. 궁금해서 미리 봤어요. 일단은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 피카소 FB17 윤기창조 그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한 개로는 부족을 했는데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두 번째 207A 이거는 진짜 유명한 브러쉬죠. 저도 이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 더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더 생겨서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포니 14번. 이게 약간 블러셔나 하이라이터 바를 때 되게 좋은 브러쉬거든요. 근데 사실 저 이거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또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 세 개 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브러쉬들인데 브러쉬는 계속 빨아가면서 써야 되니까 귀차니즘이 많은 저에게 딱 있는 선물 같아요. 피카소 스펀지. 이거 진짜 좋거든요. 피카소 거. 제가 하나 아끼고 있는 게 있는데 아끼느라 하나 아예 안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를 받았으니까 그 아껴두던 스펀지를 열어서 써야겠어요. 사실 피카소 브랜드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그런 브러쉬 브랜드여가지고 기쁩니다. 오늘 좀 신기한 제품들을 받아왔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좀 갈고 올게요. 그리고 프로의 청담 제품들을 몇 개 받아왔는데 제가 써보지 못한 제품들을 받아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아까 뷰티 클래스에서 설명해줬던 그 크림인데 제가 피부가 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뜸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써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넣어주셨더라고요. 프로에이 청담 부스터 크림. 저는 사실 이런 수분 베이스의 프라이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실 제가 파우더 타입 브로우를
잘 쓰지를 않잖아요. 근데 한번 쓰고 싶은데 딱히 맞는 제품을 못 찾아서 안 쓰고 있었는데 이런 브로우 키트를 주셨어요. 이것도 프로웨이 청담 제품이고요. 이야! 이런 브로우 키트를 주셨거든요. 근데 색이 네 가지여서 저처럼 머리색을 좀 자꾸 자주 바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 좀 자연스러운 제 머리색보다 좀 밝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저 이거 벌써 세 개째예요. 다크 브라운. 근데 저 이 제품이 이미 두 개나 있는데 이게 지금 세 개째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 지인에게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나눠 써야 되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제품이 두 개거나 이러면은 그냥 친구들 나눠주거나 이러거든요. 좋아하는 친구들, 필요한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웨이 청담 아이라인, 펜슬 아이라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없는 컬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기대됩니다. 저 진짜 이것만 쓰거든요, 요즘에 펜슬 아이라이너를. 제가 워낙 펜슬 아이라인만 쓰기도 하고 일단 딥블랙 컬러. 딥블랙 컬러는 있지만 슝. 되게 스무스하게 발려요. 근데 저 오늘 그거 들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화장을 원한다고 맨날 브라운 컬러를 썼는데 오히려 진짜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으면은 이런 블랙 아이라이너를 얇게 발라주면은 오히려 더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눈매가 완성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새로운 걸 배웠어요. 이거는 퍼플 블랙이래요. 퍼플 블랙. 퍼플 블랙. 어떤 거? 기대되는데? 되게 이 옆에 이 딥블랙보다 좀 더 연한 블랙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블랙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 와인 컬러예요. 되게 색깔들이 다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들이어서 너무 예쁘다. 이 딥블랙, 그리고 퍼플 블랙, 빈티지 와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브라운에 가까운 컬러여서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사실 제가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또 받았네요. 그 수업 때 설명해주신 컬러들, 제품들을 다 주신 것 같아요. 되게 스무스하게 잘 그려지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거든요. 하드한 타입처럼 막 퍽퍽하게 그려지진 않는데 이렇게 화장을 안 한 맨손에도 잘 그려지잖아요. 근데 너무 진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정말 오늘 선물은 너무 혜자스럽습니다. 이것 봐용. 이렇게 파우치를 주셨는데 이렇게 깍에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파우치 모양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가능한. 저 이거 너무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화장을 못해서 차 안에서 할 때가 있는데 출근할 때 그럴 때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은 파우치예요. 파우치 크기는 제 얼굴보다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제 얼굴만한 크기에 좀 큰 그런 파우치고요. 되게 좋은 게 이게 이렇게 뒤에 뒷주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화장품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칸이 있고 중간에 이런 메쉬 가방이 또 있어요. 메쉬 칸이 또 있고 심지어 이거는 이렇게 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뗄 수 있는 칸에 이렇게 브러쉬 칸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주머니가 또 있거든요. 이 위에. 근데 여기에는 약간 퍼프 같은 거 넣기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조그만한 화장품이나 이렇게. 정말 너무 실용성 좋은 그런 파우치 아닙니까? 이 메쉬 가방은
제가 떼고 싶으면 떼도 되고 다시 이렇게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되고 여행 갈 때 너무 그냥 이 파우치 하나면은 그날 그 여행 그건 다 넣을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정리를 조금 대충 했고 이제 저는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굿밤이에요. 굿밤.